진료 장소를 너무 잘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어르신네들은 저렇게 준비만 했는 거 봐도 몸이 참 나은 것 같을 거야 아마. 그렇죠. 어머, 네일 아트를 하셨어요? 네일 아트 했습니다. 왜 성함이? 최승려. 최승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성, 저 이름을 더럽게 그래서 성배가 지어서 아유. 최승연님. 예. 네, 어머니. 허리랑 어깨가 아프세요? 예. 어깨가 아주 뭐 저 칼로 나돌리는 것 같아요. 아, 어느 쪽 어깨? 어깨 뭐 이런 데까지 다. 양쪽 어깨가 전부 예, 다요? 다, 양쪽 다. 어르신분들은 보통 관절이나 어깨, 허리가 기본적으로 좀 아프시더라고요. 허리는 아프면서 경허리 거죠. 요 다리도 저리세요? 네, 다리도 저리해서 지금 간신히 됩니다. 찌뚝찌뚝하면서. 어느 쪽으로 더 저려요? 발 쪽이 더 해. 오른쪽이? 예. 저기 이제 허리 아플 때 항상 다리 저림증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신경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어머니, 요 양쪽 다 어깨 아파요? 여기? 예. 어? 어머니. 네. 회전근개. 회전근개라고 괜찮네. 안 찢어졌어요. 어디가? 여기? 여기. 염증만 있네요. 바로 P7 줄게. 염증만 있어요? 네. 다행이다. 저게 이제 급성기 염증일 때 매우 아프거든요. 그래서 찢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우 아플 수 있어서 지금 주사치료 초음파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 반대편도 염증이 있어서. 그래도 어르신분이 주사를 잘 맞으시네요. 근데 저 주사가 의외로 안 아파. 아, 그래요? 어머님 합자가? 이광자. 이광자. 아, 광자, 자자. 자, 어머니 무릎 자, 올려볼게요, 어머니. 언제부터 아팠어요? 뭐 이거는 뭐 한 20년 됐죠. 20년? 진짜 오래되셨다. 이거 아픈 거예요? 아파, 지금 그렇게 누르면 여기가 아파. 아, 거기가. 이거 아닙니다. 네. 그럼 이게 물이 찬 건가? 아니, 물은 안 찼대. 여기는? 거긴 좀 덜 아픈데 그 밑에가 많이 아파요. 아.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여기 눌렀을 때 아프시긴 한 건데 지금 얘보다 여기를 더 아파서. 여기가 뭘까요? 우리나라 말로 더위발 힘줄염. 아. 관절염이 심하거나 퇴행성 관절염이 올 때 또는 오다리가 이렇게 된다거나 그러면 여기 힘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는 분들이 여기 패스라고 해서 이 거위발 힘줄염이 잘 생겨요. 그거를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으로 자꾸 오해를 하시는 건데 이거는 수술을 조금 안 하셔도 되고 여기 주사치료랑 물리치료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별 문제 아니네. 별 문제죠. 주사 맞으면 됐는데. 퇴행성 관절염도 중말기쯤은 되세요. 사실은 MRI 찍고 어떻게 할 건지 플랜을 항상 잡으셔야지. 통증주사 맞으면 네. 한 6개월은 안 아파요. 근데 그 주사 계속 맞으시면 이제 말기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맞지 마세요. 와, 이거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 거죠. 오리발 아니고. 아, 거위발. 네. 거위발. 거위발 힘줄염. 진짜 살아보면서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네. 골반 쪽에서 세 가지의 근육이 쭉 시작을 해서 무릎을 구부리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근육들이고요. 그쪽에 이제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 걷거나 오래 서 있을 때 여기가 무진장 아픕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퇴행성 관절염과 오인을 하기 쉬워요. 아. 자기가 이게 무릎이 아프네, 퇴행성 관절염인가? 막 겁나 하고 병원에 안 오고 사실 이거 절대 겁낼 게 아니거든요. 얼른 진단만 제대로 받고 쉬면서 약 먹고 얼음찜질만 하면 바로 나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무서워하지 말고 병원에 빨리 내원해 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아프면 빨리 병원에 네, 가는 네. 게 네, 상식이죠. 자, 뭐라고요, 어머니? 병명 이름? 오리발. 닭발, 닭발 아니고 오리발. 닭발 아니고 오리발 아니고 그거! 거의, 거의. 거의. 집에 가시면 분명히 오리발인가 닭발인가 그걸 뭐 그러는데 그러실 것 같아.